안녕하세요. 한 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아식스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요 아식스 시작하겠습니다. 단국지대 MRC 사업단 연구팀이 뼈 형성 세포 확보를 위한 리프로그래밍 플랫폼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책임을 맡은 김혜원, 이정환 교수는 뼈 재생 분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약 개발 플랫폼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체 재료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바이오 머터리얼즈에 게재됐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기관에 치과 분야 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설명회를 열고 치과 분야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이 같은 결정은 취업이 촉구해온 요구사항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세치대 영상치의학과 교수와 예방치과학 교수 연구팀이 연령감정에 사용된 치과 영상장비의 종류, 대상 연령, 연구 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파노라마 영상을 활용한 연령감정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콘빔 CT와 치근단 영상이 뒤를 이어 치의학과학 수사법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치아를 훼손하지 않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연령감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인과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치과병원에서 의료선이 튀어 코끝 피부가 손상돼 환자에게 490만 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병원을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 발생 후 치과병원 측이 환자에게 피부과 진료비 상당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습니다. 치과 간호조무사협회가 최근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구인난 해결 방안으로는 취업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와 치과 간호조무사 양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치과 간호조무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종사 인력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직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데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데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데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0,000?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